업종공략 업앤다운입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기대되는 1분기 자동차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1분기 기대 종목들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라든지 효성그룹주, 화학 쪽이라든지 뭐 원자재 관련한 쪽도 뭐 실적 기대 나오고 있고요. 네. 플랫폼까지.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좀 별로 없었거든요. 1분기 실적 괜찮습니까? 일단은 지금 1월달, 2월달 판매되고 있는 수치 나오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일단 작년보다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는 좀 죄송합니다. 그 비싼 모델이 있잖아요. 네. 고부 가치 제품들이라가지고 SUV라든지 전기차 이쪽이 좀 판매가 증가 좀 하다 보니까 자꾸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황사가 심해서 네. 예, 목 상태가 다들 안 좋으시더라고요. 들어올 때 목을 풀고 돌아왔네. 이상하네요. 그래서 예. 1월달, 2월달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1조 원이 넘는 분기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8천억대 영업이익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들이 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가 이제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EV6가 디자인이 공개가 됐고 이번 달 말에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되게 되면서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인데 어쨌든 뭐 판매도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세단 중심이었다라면은 이제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SUV라든지 SUV 같은 고부가치 제품들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이런 제품들 상당히 많이 팔리게 되면서 네. 예전에는 그 판매량이 좀 부진했었지만 어떤 그 고부가치 제품들, 그러니까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선방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SUV 이런 전기차 제품들이 또 많이 팔리게 되면서 질적 성장에 더불어서 또 양적 성장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 좀 전망이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어쨌든 연간 판매, 그 글로벌 자동차 뭐 연간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미국과 유럽 쪽에서 코로나가 좀 거치게 되면서 일단 소비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얘기는 좀 더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나빠졌던 부분도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회복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와 연관된 경기 민감지도는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IT와 자동차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IT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뭐 기술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세버렸는데 IT 같은 경우는 업종이 아닌 종목 이슈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봤을 때 거시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그 증시의 주도주,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주도주는 IT보다는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가 주로 출시가 되게 되면서 예전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였거든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뭐 예전에 펠리스, 지금 화면에 나갔지만 펠리세드 같은 경우도 이 신차가 나오게 되면서 뭐 신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EV6에 대한 출시가 좀 예정이 되게 되면서 네. 최근에는 화신전공이라든지 뭐 그리고 현대공업, MVH 코리아, 뭐 KBI 메탈,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5가 굉장한 그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뭐 전기차인데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대 네. 네, 그 판매 대수, 예약 대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아차 역시도 EV6라는 전기차 모델을 이번 주에 공개를 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굉장히 완만하게 10% 바닥에서 네. 올랐고 현대차는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또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바이오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주가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았고 바닥에서 굉장히 꿈틀거려서 주목을 좀 하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네. 또 어제 좋았어요, 바이오주가. 네.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아, 그런데 또 간밤에 이렇게 성장주가 하락하니까 바이오주 신경 쓰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적인 울타리를 보게 되면은 그 좀 하락 업종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제네럴 신약,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이제 뭐 임상 관련된 바이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바이오 중에서도 그러니까 코로나 연관된 바이오 종목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유행이 지났다? 그러니까 테마가 지났다? 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네. 예, 밸류에이션은 낮아요.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실적을 볼 때 그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전년 동기, 그러니까 사상 최대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시젠이죠. 시젠 같은 경우 작년에 잘 알다시피 진단키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있었거든요. 뭐 2000% 넘는 실적 성장세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가 상대 급등이 있었는데 이후에 주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2000%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000%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위에는 7000%. 근데 이게 솔직히 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매출이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주가 상승세가 좀 주춤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실적주 같은 경우 딜레마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만큼 성장을 할 것인가, 네. 그 폭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근데 실상에서 많이 좀 묻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대 말씀드렸듯이 좀 유행이 지났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백신도 이미 접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확실하게 이게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은 조금은 소위 말하는 선반영?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종근당 같은 경우는 나파벨탄 조건부 허가 부적격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하루 만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 뭐 이 식약처에서 어떤 조건부 허가 부적격 이것도 중요한 이슈지만은 이게 코로나 치료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코로나 증상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 증상들이 있잖아요.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오한 이런 거 있으면은 그와 증상과 관련된 그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도 증상 치료제 보시면 되는데 이 나파벨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상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혈액 항응고제 그리고 췌장염 치료제. 그러니까 혈액 항응고 치료제니까 코로나의 증상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소위 말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이 염증 현상으로 해서 이 혈액이 조금 굳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한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동안 랜드십이라든지 기존에 좋은 치료약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통과가 됐어도 큰 의미는 없는 치료제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는 거네요. 어쩌면 셀트리온의 레키나주 이것도 큰 영향 없었듯이 종근당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임상은 뭐 계속 할 거고요. 네네. 예, HLB 내용도 이제 조금 담아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신약 임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시장에 있다는 점까지 바이오주를 확인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가 뭐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기아차를 좀 꼽았습니다. 그 EV6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으로 어떤 그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요새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아차 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뭐 기아차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예측이 되실 거예요.
이번 달 말에 어쨌든 EV6 기아차의 첫 전기차가 출시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아이오닉5도 생산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EV6도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사전 예약도 받고 사전 예약을 받게 되면 당연히 또 생산이 들어갈 게 될 거란 부분들은 누구나 예측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완성차들의 월마다 현재 장전 판매치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안정적인 실적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신차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아차 한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호재뿐만 아니라 좀 악재가 있었죠. 애플카 이슈 이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은 선반이 되고 있고 애플카였던 그 가차였던 모멘텀들이 이제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7만 5천 원 부근에서 일단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완만하게 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어제 종가도 괜찮습니까? 네네. 네. 어제 종가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기점에서 안정적으로 우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한 11만 원 정도 아마 변동 그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11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모충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또 시장의 주도주는 모빌리티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IT도 IT지만 자동차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던 정태근 팀장님이시고요. 기아차 30일 첫 전기차 EV6 사전 예약 이벤트가 있습니다. 전략 알아봤고요. 오늘장 판매량 급증에 따라서 1분기 실적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주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는 코로나 이슈가 이제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또 신약 임상 논란이 여전하다는 관점에서 하락을 예상해 주셨고요.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첫 전기차 모델 EV 출시 예정인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